안녕하세요. 키워드링 유동 김동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이마트, 포스코,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이마트입니다. 현재의 실적 추세는 1.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연결 자회사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마트 실적 회복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도 점차 올해는 본격화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. 다만 뭐 야구단 인수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의 곱지 않은 그러한 시선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갖고 보도록 하고요.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. 뭐 리튬 관련해가지고 전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걸 떠나서도 2020년 4분기 실적이 원가하고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판가 상승을 통해서 철강 부분의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2021년도에는 이제 고부가 제품 그 증가하고 또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전가를 통하여 철강 부분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글로벌 인프라 등의 역량, 그 외형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차별화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. 세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카카오페이 결제 및 금융 서비스 거래액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거기에 이제 카카오 투자 매력도는 카카오페이라든지 또 카카오뱅크에 대한 IPO 임박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좀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